안녕하십니까. 정자 1, 2, 3도 지역구의원 조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수원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서우천, 영화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우천, 영화천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6월 수원시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7억 원을 투입하여 서우천 산책로 개선 사업 착공, 같은 해 11월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환경 단체들은 수량이 많은 서우천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천이 범람되고 빠른 유속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 하천 양쪽 산책로가 아닌 한쪽 산책로만 만들어 물의 흐름을 넓혀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하천 양쪽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그 결과 서우천 산책로는 이번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책로가 붕괴되고 물길이 바뀌었고 하천 난간은 쓰러져 산책로를 덮치는 바람에 하천 시설물이 손상되어 향후 복구에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한 실정입니다. 유례가 드문 강수량이었다고 하나 완공된 지 9개월 만에 무너져 처참하게 변한 서우천의 결과물을 놓고 언론과 환경단체에서는 예견된 재해라고 지적합니다. 시민의 경고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인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 관리 소홀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드러났습니다. 서우천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로 보내 하천에 물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인 건천화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폭우가 지속되어 하천 유량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해를 가중시키는 시설이 비상 상황에도 가동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별 대응 매뉴얼과 관내에 흐르고 있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 경보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서우천, 영화천 산책로 정비 사업이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하천 일부분에 국한하여 임시 방편으로 땜질시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우천 영화천에 설치된 제방은 대부분 1990년도 초중반에 설치되어 32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듯 해가 갈수록 노화되고 있는 제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부분 정비만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예견되는 재해를 보고 언제까지 사후 약방급 대책 마련에만 급급할 것인지 이제야말로 거시적인 계획하에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서우천 영화천은 충만재와 만석벌을 잇는 역사적인 하천이며 현재는 수많은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 하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우천과 영화천이 일상의 고단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가 휴식 공간이자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서우천, 영화천이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면 경관을 조성하고 관련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는 등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라는 슬건에 맞춰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우천 영화천이 장안 구민들의 자랑스러운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